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 전해주신 우리 허신궁 목사님. 얼마 전에 등녀죠? 네, 등녀.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오늘 이제 비전 2020 어떤 선포식을 하기 위해서 인트로로 보여드린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느끼시고 또 다 같이 기도하고 계시던 그런 일들이겠지만 시대가 많이 정말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올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청년대학부에게 어떤 사명, 세상을 향해서 이제 드디어 올해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쓰임을 받을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이제 될 텐데 이 시대의 이 문제, 이 위기, 무한 경쟁, 무한 이기주의, 무책임, 무능력, 무감동, 무관심, 이 시대 위기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와 또 해법들을 나름대로 이제 우리 뉴스송 안에서 찾아가 보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뉴스송 포 2020. 지금 2014년입니다. 이제 앞으로 6년, 5, 6, 7, 8, 9, 10. 5, 6, 7, 8, 9, 10. 그죠? 6년. 올해까지 합쳐서 한 6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들어오는 새내기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20년도쯤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쯤 되면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될 것인가? 자, 다음이요. 자, 6년 동안, 6, 7년 동안을 이제 쭉 지나가는데 일단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2절 따로 나와 있지 않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저기 입술이 진짜 사람 입술인 것 같습니다. 입 맞추는 거예요. 누구에게 입 맞추느냐? 이 세상의 돈에게 입 맞추고 이 세상의 권력에 입 맞추고 명예에 입 맞추고 그런 것에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입 맞추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죠.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게 된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많이 봤죠? 시비 붙지 말라. 넌 시비. 넌 시비. 시비는 라틴어로 셀프, 자기 자신이죠.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닌 넌 시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럼 뭘 위해서 살까요? 누굴 위해서 살까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러니까 저기에 따라 붙는 것이 이제 Jesus first입니다. Jesus first. 그리고 others second. 마지막 우리 자신은 그럼 언제? 우리 자신을 챙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항상 맨 마지막에 두는 것이죠. Yourself, 마지막, third. 그렇게 앞에 머리 끝자를 따면 J-O-Y가 되죠. 뭐 선교단체, 그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쓰는 그런 건데 J-O-Y, jo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살 때 절대 우리가 형편없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쁨, 놀라운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음이요.
자, 다음이요.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게 될 때, 저 구름 속에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살 때 처음에 이제 우리는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 꾸는 꿈들은 아직 뭔가 완성되지 못한 그런 꿈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만약에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게 된다면 아름답게 될 것이지만 예수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다른 맛을 봐서 다른 쪽으로 빠진다 하면 지금 저기 속안에 나와 있는 게 사실 열매 없는 가지들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상상이거나 허상이거나 망상이거나 그런 걸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치는 허업이다. 그러니까 아주 빛 좋은 개살구다.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구름 잡는 것 같은 게 정치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다음 그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면 크리스찬 청년들은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업이 아닙니다. 허업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 다음 그림이요. 네, 뉴성포 우리 공동체죠. 이걸 반석같이 표현을 했는데 그 위에서 이제 그 토대, 그 베이스를 가지고 그런 얘기 하세요? 베이스 캠프를 요즘에 최근 추세는 이제 낮은 데 치지 않는답니다. 한 3,000m, 뭐 5,000m 더 높은 곳에 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낮은 곳에 쳤을 때는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높이가 높아지니까 실패율이 많았는데 아예 상식을 뒤집는 거죠. 이게 꼭 장난 같긴 하지만 베이스 캠프를 훨씬 더 위에다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죠. 등반 성공률이. 에베레스트나 뭐 세계적인 그런 고봉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성포가 만약에 견고한 반석 같은 높은 곳에 친 베이스 캠프라고 하면 우린 반드시 믿음의 실제적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네, 우리 뉴스동 안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생각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이 있죠. 먼저 시간 순서로 통시적인 그런 훈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들어오면 제일 먼저 새컴터를 하게 되죠. 오늘도 새컴터 훈련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보너스 훈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학교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이른바 성년 예비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은 34기가 이제 올해부터 처음 누리는 특혜죠. 성년학교, 성년 예비학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건데 그렇게 석컴퇴가 1년을 지나고 다음 연도가 돼서 PLT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T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그때부터 많은 고민들, 이제 서서히 대학생활도 이제 무르익었겠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다음 그림이요? 그런 중간들. 이제 뭐 처음 전도하는 그런 지금 그림들입니다. 학교에 나가서 캠퍼스를 맛보기도 하겠고. 다음이요? 군대를 가죠. 그 중간의 과정에서. 그죠? 1학년, 2학년 마치고 이제 아, 별거 없구나. 군대로 가자. 그래서 군대 모든 남자의 어떤 삶은 군대 전과 군대 후로 보통 나뉘게 됩니다. 군대 전은 거의 이제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막 폐인처럼 살다가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여기 안에서 은혜 못 받다가 군대 갔다 온부터는 이제 드디어 리더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해도 소용이 없던 것이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그래서 그 군대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대 예비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허 목사님께서 그 유격훈련 얘기하셨는데 마치 유격훈련 같은. 네, 예비 군선교사 훈련을 FMPT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Field Missionary Pre-Training. 네, 이름도 좋죠. 그러니까 훈련은 이제 토요일 3개가 기본 나와야 되고요. 매일 새벽 일단 입대 영장이 나왔다 하면 그날로부터 새벽기도 들어갑니다. 네, 새벽기도 들어가면서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약간 늦게 받으면 더 좋은 걸까요? 한 두 달 전부터 나오면 이제 두 달 개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60일 정도를 계속 새벽을 깨우고 토요일날 새끼가 훈련 끝난 다음에 이제 훌륭한 강사진들을 모실 겁니다. 일반 보병, 이른바 땅개, 그 다음에 기관병들, 뭐 특수보직, 그리고
특전사, 해병대, 육해공군 하여튼 그런 선배들 다 모아놓고 그다음에 뭐 뭐가 있나요? 병역 면제, 또 방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범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특별한 강사진들을 딱 선배로 딱 꾸려서 그들의 모든 허화실들을 이제 다 경험들을 다 노출시키는 그래야지 한두 사람에게 들어서 이게 군대 경험이 제대로 전해질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듣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는 영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살피려고 하는 거죠. 다음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맡게 되는 뉴스동안의 여러 가지 이제 커리들이 봉사죠, 봉사. 지금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네, 다 알고 있죠? 네.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 뉴스송의 아이콘이죠. 뉴스송의 마스코트. 우리 온유 섬기는데, 온유를 돕는데, 연간, 그러니까 매일 11명 정도가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연간 거의 3,5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같이, 함께, 이렇게 온유와 호흡하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습니다. 또 이것도 있고요. 또 뭐 거리의 천사들, 그죠?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이제 그 두 가지가 우리 대학부에 주어진 특별한 미션들이죠. 다음이요. 또 우리는 또 선교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가 여름마다 있고요. 그죠? 견습 선교를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휴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저는 여행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수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알바, 무작위로 정말 바닥부터 박박기는 알바 다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턴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해보시길 원합니다. 또 독서, 책 많이 읽어야 되고요. 운동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기 한번 다뤄봐야 되죠. 이런 모든 경험들이 뉴스 안에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뭔가를 소양을 쌓아야 되고 교양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세상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나중심적일까? 또는 왜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될까? 내가 왜 사람을 이렇게 무서워할까? 나는 우리 주님의 명령, 지상 명령이 이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방구석에 처박혀만 있는 것일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을 그대로 살려고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이요. 네,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홀리필드 인턴십이라고 우리는 명명합니다. 그리고 다 지나서 이제 방황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그런 많은 경험들을 포함한 채 아는 채 LT로 이제 들어올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많은 경험과 또 훈련을 통해서 배양된 그런 뭔가 좋은 것들을 여러분의 그룹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T로 반드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LT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팍 갑자기 확 늙는 것을 경험하죠. 네, 저기 한 네 단계 지나고 나면 정말 세월이 어느덧 많이 흘렀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제 주어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양육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아무 때나 내가 뭐 바빠서 맡을 수 있는 그런 게 양육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경험들을 두루두루 다 섭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인 어떤 책임, 뉴송의 책임들을 가지고 주어지는, 부여되는 그런 시대적인 미션이 바로 양육 리더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이제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쭉 봤는데요. 아까 그런 걸 통시적인 훈련 과정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공시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분야에 관계하고 있는 거죠. 팀원으로서 뭐 팀장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룹원으로서 그룹장일 수도 있겠고요. 부서원으로서 또 부서장일 수도 있겠고요. 또 동기들 간의 어떤 모임으로서 또 가정으로서 또 캠퍼스로서 캠퍼스원으로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인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인 우리가 동시에 걸쳐져 있는 모든 훈련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약간 어지러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음이요?
이렇게 좋습니다. 굿 타이밍. 정확한. 네. 바로 그 한 방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듯이 이렇게 모아 드린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결코 팀에게 충성을 다하느라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부모님이 중요하지만 교회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없죠. 또 모든 것을 다 잘 감당하면서 또 직장 일도 잘 감당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준비들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정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아닙니다. 세상은 한 가지에 올인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거 하나 잡지만 그거 외에는 다 놓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는 것이죠. 다음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캠퍼스도 또 우리 가정도 우리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팀의 일원으로서 그룹의 일원으로서 또 동기들에게는 사랑스러운 친구로서 또 부서원으로서 우리 교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아, 그렇습니다. 저 그림이 약간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오른쪽 거요? 예, 날라리입니다. 이 우리는 리리들을, 다리, 라리를 주목해야 되죠. 이 사람들은 사실 한편으로 보면 이 안에서 보면 굉장히 천덕꾸러기 같기도 하고, 여기 혹시 스스로를 양다리, 날라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사실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교회만 알고 또 다른 것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싶어도 아는 사람들이 온통 다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 뿐입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아, 이제 구원해낼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죠. 편협한 인간관계, 좁아 터진. 그래서 우리는 이 양다리와 날라리가 우리의 희망임을 알고 또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약간 허술한 구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희망은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양을 넓히고요, 세상과 소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리리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막 오래간만에 왔다고 해서 너 왜 교회 중심을 안 살고 이렇게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지 말고 반겨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평소 때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너 누구냐고 묻고 그러지 마시고, 네? 평소에 기도 많이 하면 또 그 사람 이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름은 저절로 기억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한 방이 되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실시되는 게, 작년에 연말 비전 집회 때 연기했던 아리철이라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더 배가해서 한 1,000명 50% 더 늘려서 R3,000입니다. 지금 우리가 약간 좀 떨어져서 1,500 평균 출석하고 계시는데 한 분이 한 명씩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죠. 뭐 누구를 막론하고 한 명입니다. 한 명.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명. 그 한 명.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 받는다는 것의 의미, 절대로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철이, 자문에 보면 철이 철을 연단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연말의 비전에 어느 때 터질지 몰라요. 반드시 터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이제 목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친구를 분명히 많이 만들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과 학과 친구들과 소통하길 바라고, 그냥 시험 볼 때만 학교에 잠깐 바짝 붙어있고 늘 수업만 듣고 나서 바로 그냥 쪼르르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교회로 들어와 버리고 이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사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절대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못 나갑니다. 어디로도 못 나갑니다. 나가서 사고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일단 모여서 성령 충만하게 충전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셨는데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다음이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까 허신구 목사님 말씀처럼 거대한, 어찌 보면 평소에 우리가 충분히 해왔지만 약간 거대하지 않은가 싶은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생활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활신앙입니다. 넌 시비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을 일단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셀프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 시간 관리도 못하고 자기 능력도 뭔지도 모르고 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지식적인 유신론자들은 많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을 원치도 않고 더 잘 믿기를 원치도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발 걸치고 그렇게 명목상의 그런 신자들로 살다가 드디어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책임이죠.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왜 능력이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무능력해지고 무책임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무절제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부도덕한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을 다 뛰어넘어서 실천적인 그런 유실론자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서 다른 사람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단순히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각 아이콘들에 따른 이제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일들의 더 기본, 아까 목사님 설교하셨죠?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1년에 1독이 목표입니다. 무조건.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편지는 이제 1년에 한 명 정도 하는 겁니다. 전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계해서 기도하고 컨택하는 게 무조건 한 명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끼가를 비롯한 새벽 예배 가족이 함께 교회 잘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저 양은 이제 1,000번째입니다. 1,000번째. 새벽 1,000번째. 그걸 어느 기간 동안 하는가? 1,000번째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리죠? 365, 적어도 2년 이상, 3년이 걸리죠. 그런데 우리 안에 3년 안에 1,000번째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죠. 그래서 한 주에 한 뭐 세 번, 네 번 정도를 일단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런 계산을 하면 드디어 우리 대학부 처음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한 6, 7년 내에 1,000번째를 성공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만 흥분되는 것입니까?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군요. 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실 여러분들 당회장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목사님이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냐? 교회에 나오면서 소망이 있으셨다는 거죠. 소원.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신다면 정말 시시한 소원 말고 강력하고 거대한 소원을 들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하는 거죠. 너무 흡족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들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머물지 않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한 6년쯤 지나서 졸업하게 될 즈음, 그 즈음에 여러분의 선배들이 제게 물어온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 저희들이 이제 대학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내년이면 이제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선배로서 뉴송의 좋은 전통을 뭔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좋은 전통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안에 좋은 전통들은 김하나 목사님도 전해주셨듯이 우리 수련회 준비기도회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프로젝트를 우리 할 때, 프로그램을 할 때 절대 그냥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 후에 기도회를 가집니다. 도대체 이 지구상에 어떤 교회가 주일 예배 후에 그렇게 30분에서 1시간 동안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하 골방 같은 곳에 모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제가 5월 한 3주간 동안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뉴송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독일 통일의 주역이 되었던 그 교회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독일 통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꿈과 환상을 봅니다. 우리 뉴송 이 예배가 이 기도하는 이 자리, 이 예배 자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통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저녁에 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모여 주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만약에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재앙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나누는 훈련하지 않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중에 쏟아져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함께 사시렵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 일이 닥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잘 준비한다면 우리 모두는 독일? 아니요. 미국? 아니요. 모두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이 저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그런 나눔 훈련입니다. 다음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자, 전국 각지에 남한, 북한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십자가들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데 있죠. 일단 우리의 숙제는 한국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기 전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저 북한 교회와 하나가 되고 또 그렇게 교회들이 하나가 될 때 반드시 남과 북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그렇게 원철치가 될 때 비로소 원코리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뭐 인공기라고 해서 잡혀가진 않겠죠? 자, 그래서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뉴송을 지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 재정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원교회가. 너도 나도 꼽는 제1순위는 일단 재정이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절대 낭비하거나 헤프게 펑펑 시간 마음대로 물질 마음대로 그렇게 쓰는 그런 청춘들이 되지 마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내 아파트 마련하고 내 결혼 준비하는 그런 인생 말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먼저 누구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이것들을 구하면 것들을 간절히 구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표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새내기 대표, 그리고 또 예비 리더 PLT 대표, 그리고 또 LT 대표, 또 대학부 선배 대표 이런 분들이 네 분이 앞에 자리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선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오른손을 같이 드시면서 여기에 이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선언문.
이걸 읽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뒷부분입니다. 그 뒷부분을 다 같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복창해 주시고 또 진행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뉴송 비전 2020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대학부의 새내기로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 나는 새컴터와 예배를 통해 대학부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 내리겠습니다. 하나, 나는 술과 담배, 이성 등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나는 대학부의 예비 리더로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겠습니다. 하나, 나는 PLT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경건히 힘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하나, 나는 교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훈련을 쌓겠습니다. 쌓겠습니다. 나는 대학교의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나의 직분이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임을 믿고 온 마음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앞장서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겠습니다. 품겠습니다. 나는 대학부의 선배로서 믿음의 바른 모본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예수님의 본을 쫓아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대학부에 주신 전통을 잘 계승시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나는 뉴송의 일원으로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인 모든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대학부에 있는 동안 1,000번째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쌓겠습니다. 1년에 성경을 한 번 이상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내게 주신 캠퍼스와 직장을 사랑하며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시험에도 믿음의 길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통일 한국의 그날을 믿음으로 꿈꾸며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한 믿음과 실력을 쌓겠습니다. Keep the faith. Keep the faith. Keep the faith. Keep the faith.